나 진짜 나 자동차 리뷰하다가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고 갈 거야. 안녕. 오 지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편한 세상 편입니다. 오늘 자동차를 리뷰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바로 아 정말 상위 1% 0.1% 그들만 타는 바로 그 차 바로 롤스 로이스입니다 여러분. RR. 롤스로이스 사실 주변에 타는 친구도 있는데 배 아파서 안 탔어요 옆에. 그 롤스로이스를 오늘 제가 한번 정확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오늘 있잖아요 롤스로이스 솔직히 깔러 왔습니다. 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예, 여기 들으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저는 또 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저는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로이스. 그래서 한 거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롤스로이스 깔아 왔어요. 깔 거 없나 하나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와, 이 팬텀입니다. 팬텀. 이게 사실 승용차지만 웬만한 SUV보다 길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예? 오늘 제가 뭐 이걸 시승할 게 아니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에서 또 너무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떤 차든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 골랐거든요. 기가 막히다. 처음 보지? 네. 문이 이렇게 열려. 아 안쪽으로? 이렇게 열려. 어? 오. 이거란 말이야. 이유가 뭐겠어? 열어달라고. 야 맞네. 이거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열면 타기 얼마나 편해. 이게 롤스로이스의 정신이라고. 어? RR을 알아? 나 오늘 솔직히 사러 오신 거야? 아니 나 진짜 나 자동차 리뷰하다가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고 갈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게 저 차를 내가 리뷰하고 싶은 거야. 왜? 마음에 들면 계약하려고. 계약하면 출고 언제 되나요? 대략 위에 가서 따로 여쭤볼게요. 이게 바로 판테온 신전 아니야 이게. 알아 판테온 신전? 어? 판테온. 판테온 알지? 그 판테온 신전 여기가 때려 박은 거야 그냥 바로. 여기 때려 박았다고.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이게 상징이야 사실 이거랑. 이게 환희의 여신상, 환희의 여신상이고 이게 판테온 신전이라 이게 어떤 롤스로이스의 색깔이야. 이게 사실 이 내용은 아마 잘 모를 건데 어? 요거 환희의 여신상. 네네. 요거랑 요 그릴을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알아? 그리스. 아니야. 그리스야. 이걸 폭스바겐 그룹에서 갖고 있었어. 나중에 이게 팔렸을 때. 근데 BMW에서 벤틀리를 주고 이걸 가져왔어. 벤틀리를 주고 가져왔단 말이야. 진짜 그 정도로 이 가치가 정말 대단한 거야. 야 이게 컬리넌. 야 어마어마하게 크다 컬리넌. 이렇게 컸나? 아, 이거. 오호호. 야 이거 대단하다 대단해. 롤스로이스 다르다. 아 그 롤스로이스 만든 최초의 SUV잖아요. 최고가 차들이야 이게. 저 팬텀 6억 얼마부터 시작할 거야 아마 시작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건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타보고 싶었던 차가 있었거든. 반갑습니다. 예. 나 진짜 오늘 마음에 들면 사신다고? 계약할 거야. 진짜요? 좀 많이 해주시네. 아니, 근데 지금 해야지. 와, 미쳤다. 와, 나 이래도 돼?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 않아? 이거 레이스 아니야, 레이스. 원래 롤스로이스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란 말이야. 근데 고스트 나오면서부터 사실 일반 그 유명인사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타기 시작했어. 자기가 오너용으로. 그래서 스포츠 버전으로 만든 게 이게 레이스야.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이 색 조합은 그냥 누가 주문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메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기존에 이제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색상들을 저희가 조립해가지고 이야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이것도 오늘 제가 볼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볼 차가 아니에요. 근데 살짝 보고 가도 되죠? 네.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와 문 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문 여기까지 열린다. 엄청 기네요. 이거 아파트에서 문 멋있게 남자처럼 확 늘었다가 문콕 난리나. 이거 수리비 한 1500 나와. 와 진짜. 까꿍 하시는 거예요? 까꿍. 야 이거 야 난 볼펜 꽂혀 있는 줄 알았어. 와 가죽 느낌이 와 기가 막 여기 탁 치면 나와. 이렇게 치면 이거 배터리 없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때?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야? 이거 원래 뒷자리는 편의성 포기해야 돼. 와 높다. 와 괜찮아. 뒤에 타면 좀 답답하긴 하겠다. 이건 원래 사실 이런 건 가방 놓는 자리야. 사람 앉는 자리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nope. 맞아 충분히 앉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오늘 제가 타고 싶었던 차는 아니라는 거. 예,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타고 싶었던 차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더
옛날에 그런 그 노래 알아? 정말 옛날 노래 Before the Dawn. 그 Dawn입니다. 이게 새벽, 그죠? 맞습니다. 예, 새벽입니다. 와, 기가 막히다. 기가 여기 두 개가 대칭이 아니라는 건 말로만 들었거든. 진짜 그렇네. 이게 날개가 아니래. 어떤 여인의 원피스 맞죠? 맞습니다. 이 원피스랑 이 대칭이 뭐냐? 원피스가 똑같아 대칭이? 이거랑 요거를 네. 폭스바겐 그룹에서 BMW가 가져올 때 예? 벤틀리를 주고 가져갔다는 거. 조금 뭐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 예민한 부분이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야 가치가 높은 거고 이거 툭 치면 들어간다 그러던데. 이게 왜냐면 엄청 비싸거든. 이거 몇백 해. 그게 4,500 할 걸요, 그죠? 이 색감이 펄이 들어가 있네요. 오렌지 색상이, 그죠?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 오렌지 펄이 있네. 기가 막히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페인트는 저희가 네. 스페셜 페인트 위에 있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 페인트예요. 아 그래요? 천사가 재채기 해놓은 것 같지 않아? 네? 어? 천사가 재채기 해놓은 것 같지 않아? 코로나인데. 다이아몬드를 뿌리고. 야 코로나랑 리뷰랑 뭔 상관이야? 이거 얘기 듣고 깜짝 놀라지만 나도 지금 놀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도색이 얼마인지, 색 얼마인가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페인트 같은 경우 4천만 원 이상입니다. 도색만요? 네, 페인트. 놀랬지. 나 솔직히 안정하고 내 각오하고 들었는데 나도 놀랐거든. 도색을 만약에 옵션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랜저 풀옵션 정도 살 수 있는 거지. 이건 작품이야. 이건 운송수단이 아니야. 이거 사실 사면 아까워서 타겠냐? 사신다면서요. 혹시 연예인 짓이 네? 연예인 짓이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사시면 계약하면 진짜 조회수 좀 나오겠네요. 야 내가 조회수 때문에 계약하니? 그러니까 조회수 때문에 내가 5억을 써? 이 롤스 로이스 롤스란 사람하고 로이스란 사람이 만든 거야. 롤스는 부자였고 로이스는 기술자였지. 그러니까 자본의 만남, 자본과 기술의 만남이지. 그게 만나서 탄생한 거고 꿈이 있잖아 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롤스로이스가 바퀴가 막 굴러가는데 R은 그대로 있어. 아 진짜요? 어 R자는 그대로 선명하게 살아서 그냥 떠다녀 동동동동동. 여기만 그런 거죠? 롤스로이스만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저속에서는 이 RR 로고가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고요. 고속에서는 완벽 거의 고정되다 싶어요. 그래 미쳤더라고. 안쪽에 보시면 베어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굴러가더라도 이 가운데 롤스로이스의 중심은 그대로 박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거 계약할 때 요 네. 기능 빼고 한 돈 천만 빼주시면 안 돼요? 요 기능 없어도 되거든요. 네. 이 롤스로이스는 거의 수작업이야. 네. 다 사람이 붙어서 다 수작업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명품 시계나 좋은 시계도 왜 비싸? 미싱으로 한땀 전부 다 사람들이 요거 다 때려 박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문화 이쪽에 또 찾고 있다. 아, 그러니까 촌스럽게 나 이거 왜 없지? 이러고 있었는데 롤스로이스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이제 호텔에서 딱 나오면 호텔 도어맨이나 아니면 발레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거 열어주거든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게 딱 열어주면 타고 이렇게 타고 너무 편하잖아. 그게 그래서 만든 거죠 이게. 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쫙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앉는 거지. 오빠 살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문이 멀잖아. 네. 그래서 여기 버튼이 어디 있어. 어디요? 버튼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잠깐 있어봐 기다려봐. 내가 알아. 여기 어디 있다니까. 이건 아닌 거 알지? 잘 보란 말이야. 이건 아닐 거란 말이야. 이건가? 잠깐만. 이건 돌. 이건 봐봐. 이건가 보다. 이게 뭘까? 아 여기 있네. 오. 야 와 진짜 미쳤네. 이게 이 질감 하나하나가 크롬이 보통 다 크롬 도금이잖아. 네. 근데 이건 진짜 크롬을 깎아서 만들었대. 그거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크롬이라고 보시면 혹시 이런 버튼들이나 가운데 이제 송풍구를 네.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트럼펫? 네 관악기들의 오졸 버튼이잖아요. 아 예. 그런 걸 형상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차를 연주하듯이 트럼펫이나 이거 버튼 이렇게 누르는 그런 거 같잖아. 핸들이 되게 얇아요. 핸들카바 씌우라고 얇은 건 아니죠? 저희 차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의 디자인적인 요소인데 네. 최근의 차들은 이제 핸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네. 이 핸들을 잡는 손잡이가 두툼하죠. 두꺼워지는 게 트렌드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보는 이유는 과거의 차들이 다 이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차들이 클래식한 감성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과 그렇구나. 두 번째는 운행을 하셨을 때 자동차의 느낌보다는 약간 배를 요트. 운전하는 듯한 요트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핸들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요트가 약간 이렇잖아. 핸들이 크고 약간 얇고 원하는 대로 차를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야. 색이나 뭐 이런 조화들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외관 컬러, 실내 컬러 네. 그리고 옵션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다 할 수 있죠. 여기에 가지 수가 44,000 가지. 와. 그뿐만 아니라 혹시나 예. 지금 끼고 계신 안경테 색깔의 예. 페인트를 해주세요. 와, 이렇게 호피. 요청이 호피해도 돼요? 저희가 이제 마케팅팀에서 본사에서 충분히 상품화시킬 가능성이 보인다. 커뮤니케이션 후에 적용을 해드리는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거 엠블렘도 그러면 석재님. 내가 내 얼굴로 그건 안 되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실 열고 다니는 차야. 달리면서 한번 열어보려고.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이 차의 성능은 어떤지 시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갑시다. 저희 최초 롤스로이스 시승입니다. 저 이거 보험은 다 돼 있나요? 보험? 몰라. 보험 돼 있지 않아요? 보험 돼 있습니다. 보험 돼 있어.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와, 소리 봐, 와. 와, 느낌이 마치 그 물 위를 떠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내 주행에서 사실 그 차의 성능을 잘 못 느끼거든요, 원래. 타자마자, 시동 걸자마자 5km, 10km가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느껴져요. 이게 제원을 살펴보니까 한 600마력 가까이 되더라고요. 598마력인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0마리의 말이 끄는 그런 힘인 거야. 와, 지금 약간 느낌이 달리고 싶어서 그릉그릉거리는 그런 느낌이 발끝에서 느껴져요, 진짜. 이거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밟아보면 아마 여러분도 아, 이게 지석진이가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느낄 정도로 약간 그릉그릉거리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예. 이게 6000cc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지금 에어컨 소리밖에 안 들려요. 타자마자 반해버렸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계약해야 돼, 진짜? 아, 이제 밟아봅니다. 야, 정말 이거는 내가 밟아서 가는 것 같지 않고 앞에서 진짜 말이 끌어줘요? 어, 말이 한 500마리가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내가 오, 야, 이거 진짜 아니 지금 60km도 안 달리는데 느낌이 왜 이렇게 좋아? 완전 부드럽고. 롤스로이스 옛날에 일반 사람한테 안 팔았어. 재산을 봤어, 재산을. 무려 3천만 달러. 그럼 현재 가치로 350억 되지. 그 정도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그렇다고 파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3대를 걸쳐서 봤대. 3대를 보고서 탁이나 뭐 이런 걸로 돈을 번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파는 거지. 연예인들은 예를 들어서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 팔았어. 대표적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차를 못 샀어. 현재 70km, 여기 80km 구간입니다. 근데 70km 좀 넘어가고 있는데 와, 이 부드러움과 어떤 승차감은 따라올 차가 없네요. 자, 아까는 차에 전원이 안 들어와서 못 해봤던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8번 있잖아요. 저기 환희야 신상 있잖아. 네. 8번 누름 저기 봐봐. 아... 누가 만약에 차에 있는데 누가 저거를 노리고 서서히 접근하고 있어.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가봐봐. 와봐봐. 그만큼 저게 가격이 한 최하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450만 원 정도 해요. 저것도 처음에 옵션이었대. 할 사람들만 해라. 그런데 저걸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어, 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안 뽑히는데? 이건 불안해. 왜 안 뽑히냐? 이게 키 안 뽑히냐? 키를 못 뽑냐? 뭐 어떻게 된 거야? 버튼이 있나? 버튼 없네. 버튼이 없어. 디자인을. 어, 뽑았다. 어, 어떻게 뽑았어? 땡기니까 뽑혔어요. 어. 너무 좋아. A few moments later. 이만 다 타겠다, 다 타겠어. 이거 봐. 오, 오,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와우. 와, 왜 박수를 쳐? 촌스럽게. 야, 여기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와, 이것도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와, 이 너무 예쁘다 이 우드의 느낌이. 장인이 붓으로 그린. 붓으로 그린 선입니다. 요 선 두 개에 옵션 600만 원. 한 번에 거어야 돼요. 한 번에 붓으로 쫙 거어야 돼요. 옛날에 단 한 명밖에 없었대요. 저 붓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옛날에 중동의 오일 부자가 이걸 시켰는데 이거를 안 거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주문을 잘못 넣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게? 사람을 불렀다. 끊는 사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기 전용기를 영국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모셔와서 이 선을 그은 거야. 쫙. 이게 그냥 테이프 붙이기 아니에요 이게. 이거 만약에 깜빡 잊고 주문 안 하신 분은 랩핑 센터 가시면 이거 한 15만 원? 그 정도면. 나 여기 있지. 고뇌뜨가 뭐 따로 있겠어? 뜨거워. 엄청 뜨거워.
오. 야, 봐요. V12. 12기 통이에요. 야, 내부도 멋있냐, 얘는. 어? 저희 신기한 거, 나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뭐? 비 올 때. 어. 롤스로이스는 우산이 있어요. 아, 그래, 맞아. 야, 내가 그거 잊어버릴 뻔했다. 이 롤스로이스는 여기에 우산이 있습니다. 우산이. 이거 열잖아요? 아, 우산이 이렇게 나와.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얼마요? 100만 원이야. 이게 우산이야, 이게. 총 쏘면 다다다다다. 근데 사실 롤스로이스 정도면 비가 오면 누가 이렇게 대주지 않을까? 아, 요런 색도 너무 예쁘지 않아? 이 오픈카라 그러죠. 예, 까브리올레. 요런 차들은 말이죠. 사실 뒷자리에 거의 못 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두 명을 위한 자리고, 아까 우리 스태프들도 두 명이 뒤에 탔지만, 4인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다. 예, 그 옆에 버튼. 이거는 눌러보면 알지 않아? 이거 뭐지? 눌러봤는데 모르지. 이거 뭐냐? 아, 이거 뭘까요? 구독자분들 혹시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한 모공 있잖아, 모공. 모공이 하나도 없잖아, 봐봐. 이거 마치 가죽 아닌 것 같잖아요. 가죽 아닌 거 아니에요? 가죽이에요.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자 같아. 레자? 어? 레자일 수도 있어. 레자. 가죽이야. 열고 달려봐야지, 우리가. 와. 이거 뜨거워. 자, 그러면 달려보겠습니다. 예. 왜 숨어? 숨는 거 아니지? 창피한 거 아니지? 이게 그런 게 있어. 약간 창피한 게 없잖아, 있다. 달래 창피한 게 아니라 되게 나대는 거 같지 않아? 너 자랑하려고 뚜껑 열고 다니냐? 막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 아우, 불편해. 영수증 좀. 영수증 어디 있어? 위에 맨 위에 화면. 전화 드릴게요. 뭐? 가다가 사람들에게 손 한 번 넣는 거. 받기. 야, 창피하게 그걸 왜 시켜? 나 이거 솔직히 약간 부끄러워. 저희도. 난 이거 만약 차 사면 더는 정말 사면 안 되겠다. 왜냐면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 잘난 체 하는 거 같고 그런 거 있잖아. 너 그래 뭐 그렇게 잘났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 경기에 사실 남자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최고급 스포츠카 오픈카를 타고 달려보는 거. 제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달려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부끄럽네요. 네. 달려! 야, 뒷사람은 장난 아닌데? 뒷사람 힘들지 않아요? 다 바람이 산다니. 지옥이야? 에어컨이 앞에서 에어컨을 세게 해놓으니까 전혀 덥지 않습니다. 앞자리는. 지금 날씨가 오늘 엄청난 폭염이거든요. 35도 6도인데 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멈춘다. 아, 멈춘다. 어떡하냐. 아, 옆에 쳐다본다. 옆에 쳐다본다. 야, 나 뭐냐? 네. 나 옆에 뭐냐? 쳐다본다. 아, 창피해. 창피해. 저쪽에서 나 봐. 보고 있어요. 이마 태양에 타서 까지겠다. 팀에 들어가면 당당해지기. 순간적인 가속을 속도 제한 내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야. 확실히 이게 힘이 넘쳐. 파워가 이게 한 번에 얘를 전기차처럼 팡 튀겨 나가진 않아요. 이게 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가. 야, 못 흔들겠어. 아, 부끄러워서. 아, 이게 비교 중입니다. 제 차 아닙니다. 다 쳐다봐. 다 쳐다봐. 네? 한번 닫아볼까요? 닫는 것도 되게 창피한데. 네, 한번 닫아보죠. 오, 창피해. 닫는 김에 닫죠. 닫는 게 창피해. 닫는 김에 닫죠. 갑자기 오,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게 차지. 야, 진짜 살 것 같다. 역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진 차야. 내가 오늘부터 사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동차 리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리뷰하다가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생애 최초 롤스로이스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최고의 차인 만큼 그 순발력이나 어떤 정숙성 그리고 힘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 압도적이었고요. 예,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롤스로이스 관계자 여러분께 한마디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 당신은 롤스로이스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구독, 좋아요! 롤스로이스 타니까 이렇게 창피하지? 아까 안 창피하신다며. 아, 이게 창피해져. 오픈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선을 받으니까 약간 창피해.